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검찰 간부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재현 검사에 이어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는 않겠다며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남성 중심적 문화의 변화에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성 변호사들이 광주 법조계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여성 변호사회가 여성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성희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평소 근무했던 사무실이나 법원, 검찰 등 일 때문에 오가는 모든 장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었는지 혹은 타인이 겪은 걸 봤는지 등을 묻는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활동 중인 광주 지역 여성 변호사 80여 명과 사무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여성 직원 450여 명 전원입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피해 사실은 전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광주 여성변호사회는 성범죄 피해를 변론하는 변호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내부적으로는 성범죄에서 자유로운지 돌아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법조계에서는 서지영 검사의 폭로에 연대한 한 여성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가 자신의 고용주인 남성 변호사에게 성추행 당했지만 고소도 못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전하며 대부분이 고용 변호사라 피해 호소가 쉽지 않고 사무실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문제도 상당한 실정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성 변호사회는 조사가 끝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성희롱 성범죄 피해 신고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문화관광재단의 한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문화관광재단의 간부 김모 씨가 지난해 여직원에게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족들의 항의가 이루어졌고 성적 언사와 폭언 등으로 추가로 피해를 입은 여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 9일까지 김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창당한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정의당이 지지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호남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65%, 정의당은 7%였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5%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지지율에서 바른미래당은 8%로 통합 이전보다 떨어졌고 민평당은 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설 명절에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도 발견조차 되지 않았던 노인들이 최근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노인 고독사를 막으려는 노력들은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고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송정건 기자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어려운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 재건축이 예정된 폐허 같은 아파트엔 쓰레기와 소주병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64살 김모 씨는 숨진 지 열흘이 지나 반려견에게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과도 왕래가 많지 않았던 김 씨의 죽음은 설 연휴 뒤 수도 동파를 확인하러 온 주민에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술을 좀 짜그마치 먹소.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으면 살가니. 맨 저녁에만 쪼그란 것을 술만 그냥 난 것을 몇 병을 먹어야 가다 않고. 설 연휴 기간 66살 김모 할머니 역시 혼자 살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 백골 상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유일하게 곁을 지킨 반려견도 김 씨의 발치에서 굶어 죽은 채였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무조건 누가 말도 안 해요. 개만 보듬고 돌아다녀. 그냥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보고 여기 돌아다니다가 하도 안 나타난 게 한번 노크로 했던 것 같아요. 광주 지역의 독거노인은 4만 6천 명.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은 17%인 8천 명만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독사는 50대로까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지만 65세가 안 됐다고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 범위 안 들고 그래서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러다 보니 최근 광주 전남에서는 무용고 고독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4년간 노인의 경우 80%까지 고독사가 늘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의 한 우체국에서 핵 폐기물로 추정되는 택배가 발견돼 직원과 손님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무안 남아우체국에서 핵 폐기물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가 발견돼 경찰과 군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확인 결과 내용물은 핵 폐기물 마크가 붙은 노란색 깡통과 핵 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택배의 발신자는 대전 시민으로 돼 있고 수신자는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서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단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중국 더블스타 인수서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단이 산업은행에 은행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 단계에선 면담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포함한 노조의 자구 계획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며 다시 한번 노사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게임 전시회인 G2페스타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와 전북의 42개 회사가 참가해서 로봇과 홀로그램 등을 전시하고 VR과 AR 게임 등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인기 개그맨 등이 참가해서 현장에서 게임 대결을 펼치고 주요 행사들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광주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영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 보증협약을 금융기관들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 한 해 동안 총 300억 원의 자금을 연기 2에서 3%의 낮은 금리로 중소상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만 9천여 명에게 모두 2,1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 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장치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양을 줄여주는 전옥스 버너 교체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공동주택 등으로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400만 원에서 최고 1,429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옥스 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질소 산화물이 30% 적게 발생하고 연료비도 5%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남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전남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 제주 해저터널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오는 2020년까지 노선 등이 결정돼야 합니다. GS칼텍스의 2조 원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지역 상공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GS칼텍스의 신규 투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과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물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